지금 해도 돼요? 너무 주린이 같은 질문인가? 깜짝 놀랐어요. 네. 저. 아, 근데 그런 시대예요. 그렇게 해서 불을 읽으신 분도 계세요. 아, 그래요? 제 주변에도 있어요. 배당을 많이 해요. 배당이 최소한 5% 이상은 나와요. 5천만 원 투자했어. 그럼 배당이 얼마 나오는 거예요? 한 250만 원 나오는 거죠. 5%니까. 지금 제일 핫한 산업은 어쨌든 누가 뭐래도 산업이에요. 맞아요. 대박 꿀팁. 나 지금 다 적어놨어. 나 이거 네. 할 거야. 당장. 당장 할 거야. 아, 여러분 요즘에 진짜 주식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럼 다른 사람만 많냐? 아니요. 저도 주식에 관심이 무진장 많습니다. 그래서 주식하면 또 요즘에 떠오르는 단어 중에 하나가 주린이죠. 특히 우리 채널은 주린이가 드글드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주린이가 가장 알고 싶은 최다 질문 탑 77개, 77개에 대해서 책을 쓰신 연수윤한 저자님을 안 모실 수가 없죠. 여러분을 위해서 특별히 오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유,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그 이베스트 투자증권에서 이제 부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염승환이라고 하고 있고요. 요새 좀 주식 투자 처음 하신 분들이 워낙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좀 최근에 많이 좀 좋아해 주셔가지고 또 여기 정말 이 저도 나오고 싶었거든요. 어 그래요? 예, 진짜요? 김미경 TV 채널에 우와. 영광스럽게도 좀 나오게 돼서 아~ 너무 지금 기분이 좋습니다. 우리 혹시 구독자? 네 구독자.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당연히 구독자. 당연히. 아, 자 그러면은 먼저 제일 중요한 질문부터 우리 급하거든요 요새. 네, 네, 네. 왜냐하면 남들 다 버는데 나만 못 버는 것 같고 남들 다 주식하는데 나만 안 하는 것 같고 왜 사람이 살다가 제일 힘들 때가 나만 뒤처진 것 같을 때 되게 네, 힘들잖아요. 네. 근데 아마 많은 분들이 요즘에 주식 분야에서는 뒤처졌다는 느낌, 늦었다는 느낌 가지신 분 많을 것 같아요. 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지금 해도 돼요? 너무 주린이 같은 질문인가? 주린이 질문. 아니 주린이가 가장 알고 싶은 최다 질문이니까 주린이 질문을 해야죠. 맞아요. 그러니까 그 질문들 정말 많이 하세요. 네. 작년에도 지금 이제 그 코스피 지수라고 있잖아요. 이제 네. 우리나라 종합주가 지수가 현재 오늘 기준으로 한 3,100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작년에 그 질문을 받았던 적이 그 지수가 2,400포인트일 때 좀 많이 받았어요. 그때도. 왜냐하면 한국 주식시장이 거의 10년 동안 1,600에서 한 2,100을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당시에 2,400은 다들 생각에 어 이거 너무 높다. 그럼 여기서 해도 되는 거냐? 이 말씀을 그때 질문을 많이 받았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네. 3,100 와서도 너무 높아 보이니까. 근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똑같아요. 한결 네. 같아요. 그 주가 지수의 레벨이 문제가 아니라 아, 저는 네. 일단은 시작을 하기로만 먹었으면 아하. 그냥 일단 해라. 왜냐하면 주식자 해야 하는 당위는 명확해요. 왜냐하면 그 10년 전에 1억이나 10억이 지금 1억하고 10억하고 같냐 이거예요. 물가라든가 이런 것들이 올라가는 반면에 당연히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의 네. 가치는 점점 떨어지거든요. 일반인들이 작은 돈이라도 할 수 있는 게 주식이잖아요. 예, 부동산 맞아요. 너무 예, 큰 돈이 필요하고. 맞습니다. 근데 주식은 너무나 또 쉽게 지금 요즘에 접근성이 좋고 그리고 개인 투자분들이 예전보다 주식 투자 좀 많이 하게 된 배경이 네. 그러니까 여기 그 MTS잖아요. 여기 들어가는 게 이제 MTS라고 있어요. 스마트폰으로 네. 옛날에는 10년 전에는 스마트폰으로 할 수가 없었죠. 객장에 가야 돼요? 객장 가거나 집에서 그 HTS라고 있어요. 아... 그 프로그램 하는데 지금은 이 MTS라고요. 모바일 트레이딩 시스템이에요. 그냥 손쉽게. 네. 예, 그리고 각 증권사가 너무나 쉽게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이게 접근하기가 너무 쉬워요. 옛날에는 일부 그 애널리스트들끼리 그 정보가 고급 맞아요. 정보가 왔다 갔다 예. 하고 그것에 의해서 주가가 출렁거렸는데 이제는 그 모든 것이 오픈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환경이 너무 좋아진 것 같아요. 아, 환경이 좋아졌다. 그럼 네. 일단 여러분, 우리가 주린이들이 제일 먼저 할 일 알려주세요. 뭘까요? 이 장면에선? 일단 빨리 계좌를 터야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선호하는 증권사가 다 다를 텐데 아, 그 증권사에 그냥 어려우시면 그냥 네. 전화하시면 돼요. 그럼 거기 전화를 하셔도 되고 아니면, 전화사에 전화해요? 네, 그 증권사에 전화하면 됩니다. 아, 전화하면 다 알려주고 어. 아니면은 내가 이제 이 모바일 기기 쓰기가 너무 익숙하다. 그럼 어. 어플리케이션 다운 받으면 돼요. 그렇죠. 만약 저희 이제 이베스트 투자증권이면 이베스트 투자증권을 그냥 검색하면 그 MTS가 나오거든요. 네. 그럼 그걸 다운 받아서 그럼 첫
페이지에 딱 뜨는 게 뭐냐면 비대면 계좌 개설 어떻게 하는지 다 나와 있어요. 그 순서대로 그냥 자기 주민등록증 찍어가지고 네. 그대로 하면 됩니다. 그 비대면 계좌 개설 두 번 해봤습니다. 저. 특히 이제 연세 있으신 분들은 되게 이런 거 사용하기 어려우시니까 1월 둘째 주 월요일이었거든요. 네.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그 각 증권사 점포가 난리가 났어요. 왜요? 계좌 개설을요. 근데 그분들 특징이 뭐냐면 그 기존에 예전에 주식시장 이렇게 들어오신 분들은 잘 모르거나 누구 정보 받아서 하신 분들이 많아요. 예. 그러니까 좀 제가 상담을 받아봐도 이거 도대체 저도 모르는 기업들이에요. 근데 그 1월 둘째 주 월요일날 계좌 투고 들어오신 분의 특징은 예금하시던 분이나 부동산 되게 안전하게 운영하시는 분이에요. 그럼 그분들이 주식을 뭘 사겠어요? 뭘 사요? 삼성전자. 그렇겠지. 다 아는 거, 자기도 아는 거 사요. 현대차, 카카오, 네이버 막 이런 거 산 거. 그래서 그날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네. 그날 오전부터 오전에 장 시작하자마자 한 시간 동안 네. 개인들의 그 순매수라고 있잖아요. 네. 1조가 딱 들어온 거예요. 거의 역대급이었어요. 전 이런 현상 본 적이 없는데 근데 되게 재밌는 게 삼성전자가 주가가 하루에 9% 오른 건 제가 본 적이 없거든요. 오 마이 갓, 진짜? 저는 이제 그걸 보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거 개인들이 너무 그렇게 흥분하면 시장이 좀 안 좋아져요, 사실은. 약간 좀 걱정은 됐는데 근데 그게 뜻하는 게 뭐냐면 개인 투자분들이 지금 도저히 지금 이제 코너에 몰렸구나. 이거 안 하면 안 되겠다. 안 되면, 그래가지고 물론 이제 그날 이후로 좀 시장이 안 좋긴 했는데 지금 개인 투자들의 생각 자체는 그걸 어쨌든 이제 자기가 안 하면 안 된다는 걸 인식을 하고 행동에 옮긴 건데 네. 어쨌든 지금 이런 현상들이 나오게 된 배경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못 참는 거예요. 오케이. 주식을 안 하는 현금으로 좀 갈 수밖에 없다 보니까. 그래서 아까 이제 점포 얘기 나와서 좀 기억이 나서 이 말씀을 해드린 건데 네. 어쨌든 주식 계좌 트는 방법은 정말 좀 많이 있으니까 네. 여러분들이 뭐 발품만 좀 파시면 네.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 이게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 한 달에 월급 이제 300만 원이라고 쳐봐요. 네네. 그러면 자기 자산에 한 얼마 정도를 주식에 좀 투자하는 게 그걸 권하세요? 이렇게 쭉 개인 투자자 많이 보셨으니까. 근데 300만 원 중에 뭐 거의 250이 만약에 생활비로 나가요. 그러면은 50만 원 가지고 하긴 좀 너무 적은 것 같고 예를 들면. 그래서 그냥 대출을 한 이제 뭐 몇, 뭐 예를 들면 신용대출 몇천 받아서 하면 안 되냐. 그런 분들도 계시는데 분명히 그건 말씀드리고 싶은 게 처음 하신 분들 절대 대출 받으시면 안 되고 그거 제가 이해는 가지만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대출 받아서 하는 거는 정말 운이 좋아서 계속 올라가는 장에서야 수익을 낼 수 있는데 내가 만약에 매수를 했는데 주가 지수가 만약에 하자마자 떨어졌어. 급락을 하면 어떡해. 그리고 대출은 만기가 있는 상품이잖아요. 주식은 만기가 없어요. 아, 그렇죠. 그래서 내 여유 자금이 설사 여기서 삼성전자 예를 들면 극단적으로 가정한 게 반토막이 예. 났어요. 그러나 2, 3년 후에 여기서 반토막 났다가 다시 내가 산 가격보다 올라가서 50% 수익을 낼 수도 있어요. 그치. 근데 여유 자금은 그냥 냅둬도 되거든요. 그렇지. 아, 기다릴 갚아. 수 없는 돈으로는 주식 투자라면 안 되겠구나. 예, 일단은 그렇게 그리고 기다릴 수 없는 돈으로 내가 매매를 했다면 그치. 짧게 하셔야죠. 그러면 정립집으로. 혹시 10만 원은 하면은 너무 작아요? 아니요, 아닙니다. 뭐 10만 원도 할 수 있어요. 5만 원 해도 돼요. 예.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본인들이 300만 원 중에 5만 원, 10만 원 하면 만족이 안 되잖아요. 수익이 본인 만족이 안 되지. 네, 본인 만족이 수익이. 안 되니까.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한 최소한 이제 자기 그 월급이 300이면 네. 한 30% 정도는 여유가 좀 있다면 30%. 네, 30% 정도는 하시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주식은 왜 대출하면 위험하냐면 기업이 너무 많잖아요. 2,200개가 넘어요. 우리 한국에 지금 상장된 기업들이 그중에 진짜 우량한 기업들이 뭐 우리가 흔히 아는 기업들을 해도 상관은 없지만 정말 모르는 예를 들면 바이오 기업 중에 지금 신라젠이라는 기업 예, 아시죠? 들어봤어요. 상장 폐지 지금 위기예요. 거래가 정지됐습니다. 다시 돌아올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좋은 그러니까 한때 좋았다고 생각했던 기업마저도 내가 방심하는 순간 네.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에 주식은 저는 되도록이면 좀 대출을 끼는 것보다는 네. 생활자금 많이 안 나가시는 분이라면 네. 한 30% 정도는 일단 월급의 네. 30% 정도는 한번 꾸준히 투자해보시는 것도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최근에 들어오신 분들은 대부분은 은퇴하신 분들이 많으세요. 그러니까 여유자금 있잖아요. 그쵸. 그 은행 예금에 넣어놨거나 부동산 좀 몇 채 되시던 분들이 파는데 맞아. 그 자금을 어떻게 굴려야 될지 모르는 분들이 생각보다 좀 많으시더라고요. 많이 들어오고. 예.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하는 걸 권하세요? 이렇게 막 공부를 한 후 되게 많이 오를 것 같은 바이오 주식 이런 걸 막 공부를 해서 뭐 전기차니 뭐니 새로운 공부를 해서 아까 말씀드린 성장주를 살까요? 아니면은
가치주들 있잖아요. 이미 다 정평 난 거, 뭐 삼성, 뭐 LG, 뭐 관련주 있잖아요. 카카오, 네이버 이런 걸 좀 사놓는 게 나을까요? 이것도 조금 이렇게 분산을 할까요? 어떤 게 좋을까요? 내가 직접 돈을 주고 그 회사 주식을 직접 산다면. 그러니까 어쨌든 결론은 섞긴 섞어야 돼요. 가치와 성장을. 네, 일단 섞는 게 좋은데 네, 다만 네. 비중 차이가 있어요. 뭐냐면 내 스타일이. 네. 그러니까 대부분 뭐 은퇴하신 분이나 나는 극도로 이렇게 너무 막 변동성이 크거나 손실에 대해서 좀 민감하신 분이다. 네, 네. 그런 분은 성장주 비중을 한 2에서 3만 가져가는 게 좋고. 아, 성장주 2에서 네. 3. 오케이. 가치주 비중을 한 7에서 8 정도. 오케이. 왜냐면 이제 가치주는 엄청난 수익을 내드릴 수는 없어요. 그 기업에서 대박은 안 나요. 오케이. 다만 네, 큰 손실도 네. 없고 그러나 경제가 성장하는 이상 어쨌든 은행 예금보다 훨씬 좋아요. 오케이. 좋은 데다가 그리고 가장 큰 무기가 하나 있잖아요. 연말에 무조건 배당을 줘요. 같이. 예. 네. 배당을 많이 줘요. 배당이 최소한 5% 이상은 나와요. 5천만 원 투자했어. 그럼 배당이 얼마 나오는 거예요? 한 250만 원 나오는 거죠. 5%니까. 배당이. 예. 네. 5천만 원이면 우리나라가 아직 그 월 배당은 없어요. 한국은. 네네네. 미국처럼 좀 월 배당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래 월세.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 나이 드신 분들. 예. 네. 최고지. 삼성전자 안 망하잖아요. 근데 월 배당까지 줘요. 그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게 사실. 그 은퇴자들 자금 엄청 올리겠죠. 네, 엄청 올리겠죠. 그래서 2, 3 정도는 성장주는 반드시 하셔야 돼요.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되고 그런 기업들, 그러니까 우리 한국에서 대표적인 게 성장주가 네. 뭐 흔히 말하는 배터리 회사들, 2차 전지, 배터리라든가 아니면 요즘에 뭐 자율주행 관련된 기업이라든가 아니면 요새 친환경 시장 커지잖아요. 맞아요. 뭐 그런 거 풍력, 수소, 뭐 네. 태양광, 네. 그 아니면 또 반도체 기업들 이런 거를 이제 약간의 비중만 네. 담아 놓는 거고 그리고 나는 어쨌든 좀 나이가 좀 젊으시고 네, 네, 네. 그런 분들은 위험을 좀 적극적으로 그 리스크 테이킹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고성장하는 기업이 여러분이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냥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제가 여기 오면서도 아까 이제 차 타고 오면서도 차들이 많이 다니더라고요. 저는 이제 증권사에 있다 보니까 뭔 생각, 야, 저 많은 차가 다 전기차가 될 것 같은데. 되지. 갑자기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도 다음 차는 전기차예요, 네. 저도. 또 한 단계 무슨 생각이 드냐면, 저 많은 차가 이제 앞으로 날아다닐 것 같은데. 맞아. 이 생각이 그냥 공상과학에 있던 우리 어렸을 때 생각이 아니라, 이제 현대차가 그 그림은 이미 청사진에 제시를 했어요. 그쵸. 우리 이렇게 하겠다고. 그럼 내가 그걸 믿는다면, 아니, 틀려도 어쩔 수 없어요. 그럼 주식은 위험하니까. 근데, 내가 거기서 상상력을 발휘해서 그 생각이 든다면 그 기업을 찾아서 투자하시면 돼요. 그냥 허황되게 아, 달나라 갈 것 같다 이게 아니라 예, 예, 예. 여기 그냥 이제 날아다니는 자동차 일론 머스크도 얼마 전에 얘기를 했거든요. 예. 나 만들겠다고. 근데 불가능한 건 아니잖아요. 아, 아니 드론 택시가 날아다니는데 이미 기술 다 있어요. 예. 그 다음 넘어갑시다. 예. 미국 주식 갑시다. 해외 주식 투자는 어디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해외 주식 투자는 저희 회사 기준으로도 그냥 일반적으로 저희 그 만약에 주식 계좌만 있으면 비대면 하셨잖아요. 예. 그럼 트면은 해외 주식 계좌에 그 동의만 하시면 돼요. 아, 나 해외 주식 계좌, 그러니까 해외 주식을 하겠다고. 그러니까 국내 주식과 비슷해요. 다만 밤에 좀 하셔야 된다는 좀 미국 주식은. 요즘에 보면은 그 투자도 국경이 없어요. 네. 지금 현재 무슨 뭐 테슬라 투자하고 우리 뭐 미국에 있는 구글, 애플. 저도 이제 미국 주식 몇 개를 아, 예. 정기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게 있거든요. 어, 한단 말이에요. 미국 주식 투자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기업들은 그래도 내가 조금 뭐 좀 발품 팔면 회사에 전화라도 할 수 있잖아요. 내가 모르는 기업이에요. 그렇지. 투자를 해서 궁금해요. 어. 그럼 전화해서 주식 담당자분에게 아, 지금 회사 어떻습니까? 뭐 알 수 있는 정보들을 안 알아낼 아, 수가 있어요. 알려, 노력을 맞아. 하면. 아, 정아. 아니, 어떤 분은요. 그 이렇게 진짜 주식에서 불을 읽으신 분인데 네. 진짜로 공장 앞에 가가지고 그 트럭이 몇 대 지나가는지 아니면 그 인력 공고 있죠. 웬일이야. 아, 그런 분도 계시대요. 근데 미국 주식은 그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미국 기업을 투자할 때는 네. 어쨌든 그 어려운 와중에도 내가 아는 기업에 투자를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쵸. 그래서 풀이 한정될 수밖에 없어요. 맞아요. 예. 네. 근데 말씀하신 대로 애플, 구글 이건 우리가 다 쓰잖아요. 네. 그래서 네. 대표님이 정말 좋은 말씀하신 게 여러분이 실생활에 쓰는 그런 기업들 있잖아요. 네. 공부하는 게 그러면 어렵지가 않아요. 내가 그쵸. 이미 쓰고 있는 쓰고 상품. 있기 때문에 관심 있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접근하시는 게 일단 가장 좋고 근데 내가 누구한테 뭐 정보를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기업 도저히 모르겠어요. 특히 대표적인 게 니콜라 같은 회사 혹시 아세요? 수소차. 몰라요. 수소차 기업으로 되게 유명한 건데 제2의 테슬라로 불렸어요. GM하고 뭐를 한다고 맞아, 했는데 맞아. GM도 손절매해버렸어요. 야 너네랑 안 해. 그리고 재밌는 게 그 니콜라가 수소차 하면 한국에서 현대차가 1등이에요. 세계. 컨택을 했어요. 현대차는 저희랑 함께 합시다. 근데 그 현대차가 딱 보더니 뭐야 얘네. 안 해 너네랑.
내가 우리가 1등인데 굳이 해? 잘라 잘한 거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근데 개인 투자분들은 옆에서 제이 니콜라? 아니 제이 테슬라 이러니까 조사도 안 하고 소문만 돋고 그 주가가 엄청나게 빠졌어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이 아는 기업, 생활 속에서 이미 사용한 기업을 반드시 먼저 하셔야지 그냥 아유 뭐 제2의 뭐다, 뭐 제2의 일론 머스크다 뭐 이런 쪽에 투자를 하시는 거는 절대 경계하셔야 되고, 그래서 차라리 그런 걸 하실 거면 산업에 그냥 투자하세요. 저는 이제 말씀드리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러니까 이 주식 투자건 뭐건 금융에 대해서 무지한 건 게으름 아닐까. 아 그건 좋은 말씀이세요. 정말 사실. 게을러. 예. 해야지 하지 생각만 하고 안 하는 거야. 이 말씀은 해드릴게요. 제가 정말 잘 아는 그러니까 직장 생활 하시다가 전업에서 굉장히 큰 부를 한 분이 이루신 분이 계세요. 네. 지금도 요즘에 많이 자주 만나 뵙는데 그분은 어떻게 했냐면은 그 집에서 직장까지 가는데 지하철을 타고 하는데 한 시간 정도 걸리는데 그쵸. 그 증권사 보고서라고 있잖아요. 기업 보고서 아니면 산업 그 애널리스트 분들이 다 보고서 매일매일 써서 올려줘요. 그거를 출근하는 동안 다 읽는데요. 힘들어도. 세상에. 그거를 한 2년 정도 하셨나봐요. 그리고 점심시간에는 뭘 하냐면 남들은 다 밥을 먹고 약간 수다 떠시잖아요. 그쵸? 한 시간 반 동안 그 버거킹을 가가지고 햄버거 혼자... 먹고 계속 본대요. 보고서를 보고 자기 아이디어를 정립을 한대요. 아 지금 산업 트렌드가 보고서 보면은 지금 어떤 산업이 뜨는지 알 수가 있어요. 그치. 신문도 보고 다 메모로 해놓고 그러면은 거기서 이미 이제 자기 머릿속에 이런 게 정립이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예를 들어 그분이 그걸 했다는 게 아니라 기존에 이제 이런 정보들을 알고 있으니까 자기가 네. LG전자가 원래 휴대폰 사업을 하는 회사잖아요. 가전하고 1등이잖아요. 근데 갑자기 마그나라는 전기차 부품 회사가 하나 있어요. 그 회사랑 손을 잡고 합작사를 만든대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그 정보를 모르시는 분들은 그렇죠. 아, LG전자가 그냥 스마트폰 안 하고 저거 하나보다 그렇지. 이걸로 끝나요 그냥. 아하. 거기서 아이디어를 못 얻어요. 근데 이분은 이제 이미 공부가 돼 있으니까 아니 LG전자라는 가전회사가 갑자기 저걸 왜 하지? 이제 한 단계 더 나가요. 그렇지. 그러면서 더 정보를 찾아보겠지. 전기차 부품 시장이 뜨는구나. 오케이, 오케이. 이걸 바라보는 그러면 거기에 관련된 기업이 이미 공부가 돼 있어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 말씀은 왜 드리냐면 그렇게까지 무조건 하시라는 게 아니라 진짜 공짜는 없습니다. 맞아. 여러분들이 공부는 진짜 하셔야 되고 내가 공부한 만큼 시장이 보이고 기업이 보여요. 맞아. 근데 기업이 잘 보이잖아요. 변동성 주식은 변동이잖아요. 거기서 그 견뎌낼 수가 있어요. 내가. 오케이. 그래서 맞아요. 꼭 공부 계속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진짜. 혹시 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요새 주식 투자해서 돈을 많이 번다니까 내가 회사를 다 간두고 전업으로 주식 투자만 하고 살아야겠다. 그거는 정말 어때요? 너무나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직장 생활하면서도 네. 돈을 충분히 벌 수 있고요. 여러분이 전업하신다고 돈을 벌 것 같잖아요. 근데 그게 1월 초까지는 그런 분들이 정말 많았어요. 아. 왜 그러냐면은 주식 투자를 했는데 별것도 아닌 것 같아요. 사면 올라요. 사면 오르고 사면 오르고 진짜 그랬어요. 한 3개월을 그랬어요. 오.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빠져드는 거예요. 주식이 이렇게 쉽네? 공부도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초심자의 행운이라 그러잖아요. 제가 그랬다니까요. 제가 주식 처음 할 때 주식 사면 오르고 샀는데 2배 올라가 있고 아무것도 안 했는데 완전 신났겠다. 예, 네. 그러니까 공부도 안 해요. 너무 쉽게 본 거죠. 그래서 다 까먹었어요. 결론은 주린이분들이 지금 그걸 뼈저리게 느끼고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전업 투자는 만만한 게 아닙니다. 아까 제가 전업 투자 하신 분 설명해드렸잖아요. 그쵸. 전업 투자하기 전에 직장 생활에서 얼마나 피나는 노력하셨어요. 남들 놀 때 그 정도 노력을 하시고 하시라는 거야. 적어도 필요하고 인내도 필요하고 네. 그죠. 그러니까 지금 돈 잘 벌었다고 하지 말고 본인이 냉정하게 보세요. 내가 앞으로 변동성이 나오는 장에서도 나는 벌 자신이 있다. 뭐 그럼 해도 되겠지만. 그게 아니라 내가 준비가 안 되고 단지 시장이 좋아서 내가 벌었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이라면 냉정하게 3년은 또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 자기 일은 절대 놓지 말아야 되고. 그리고 일은 놓치면 안 돼요. 사실 저도 생각하기에 나의 금융 어떤 습관 중에서 반드시 고쳐야 될 게 게으름이다. 아, 맞습니다. 은행 가야지 안 가고 한번 증권회사 들려야지 안 가고 이거 정부 네. 찾아봐야지 안 보고 계좌 만들어야지 그러고 안 하고 이러다가 10년 금방 갔거든요. 네, 그동안 우리가 잃은 걸 생각하면 네. 더군다나 요즘엔 또 이제 반드시 주식을 하지 않으면 안 될 세상이잖아요. 네. 금리는 거의 제로고. 네. 그죠? 마지막에 또 질문 하나 드리면, 그럼 이제 예를 들어서 그 부동산이 있어요. 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질문 진짜 많이 하더라고요. 부동산이 많이 올랐잖아요. 네. 부동산 팔아서 차라리 주식하고 전세로 가는 게 나을까? 아니,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특히 20, 30대 분들이 더 주식을 요즘에 많이 하는 이유 중에 맞아요. 하나가 부동산을 살 수가 없어요. 아하. 일단 자체가.
너무 가격이 비싸잖아요. 이제 네, 뭐 네, 네. 강남 아파트가 뭐 2, 30평씩 하니까 너무 지금 이제 접근성이 떨어지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결국 그런 분들의 심리가 뭐냐면 내가 주식을 해서라도 부동산을 사겠다 이런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아,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저는 주식 투자를 통해서 부동산 사는 거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내가 오케이. 불을 읽어가지고. 근데 부동산 한 채 있는 거를 굳이 주식을 하려고 그걸 팔아가지고 반대로 가는 거는 그건 전혀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네. 오히려 왜냐면 주식은 부동산보다 훨씬 위험해요. 위험한 자산입니다. 사실상 네. 변동성이 노출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그렇죠. 그거는 좀 저는 순서가 좀 잘못된 것 같아서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여기 네. 그 주독자분들이 주린이들인데 네. 좀 나이 든 주린이들이 많아요. 20대 주린이 아니고 네. 50대 이상 주린이들이 많아요. 그래서 약간 은퇴한 후 네. 그러니까 사실 솔직히 증여나 상속 그러니까 상속 증여를 하기는 찝찝해. 네. 65세인데 100살 살면 어쩔 거야. 네. 그러니까 함부로 증여할 수도 없어. 네. 그래서 좀 안정적으로 해야 된다면 뭘 권하실까요? 오히려 그런 분들이 주식 투자에 딱 맞다고 생각해요. 아, 그래요? 주식은 진짜 여유 있게 해야 되거든요. 저도 오케이. 경험을 해보니까 매일매일 주식 시장이 변동성이 너무 심해요. 그러니까 그런 명품 주식이라 그래요, 흔히. 네. 정말 잘 아는 기업들 그냥 투자하시면 돼요. 길게. 우리 한국의 경제가 성장하는 이상 같이 성장하는 그런 기업들이 있잖아요. 예, 망하지 않을 기업. 예, 그런 기업들이 삼성전자도 있을 거고 뭐 현대차도 있을 거고 요즘에 뭐 SK그룹도 잘하고 있고 그쵸. 예전에는 그래도 4대 그룹 이렇게 저도 추천드릴 때 약간 좀 꺼리는 게 있었어요. 너무 구시대적인 마인드가 맞아. 너무 강했어요. 근데 지금 요새 3세 경영으로 바뀌었죠. 이게 바뀌었잖아요. 얼마 전에 그 정몽구 회장님도 이제 완전히 은퇴하셨고 그러니까. 정의선 회장, 이재용 부회장, 거기다가 최태원 회장, 이번에 구강무 회장까지 예. 이 네 분들의 특징이 이제 3세 경영을 하고 있는데 마인드가 구시대적 마인드가 없어요. 투자하는 기업들 한번 봐보세요. 맞아요. 막 신재생 에너지 투자하시고 맞아, 맞아. 막 우주산업에도 투자하신 분도 계시고 반도체도 투자하고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되게 뭔가 마인드가 열려 있어요. 예전에는 대주주분들이 맞아. 주주 신경을 안 썼어요. 근데 지금은 주주 입김이 너무나 세진 거예요. 함부로 못합니다. 그래서 주주들 친화, 그러니까 주주 친화적이라는 게 뭐냐면 배당을 많이 줘요. 이제 점점. 많이 내가 만약에 10억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은퇴하신 분이 10억을 네네네네. 딱 예금 있으면 어. 그거를 매월 나눠서 사시는 거예요. 제가 진짜 그런 식으로 상담하면 몇 번 해드렸거든요. 어, 그래요? 어떻게? 한 달에 5천만 원씩 사는 거예요. 아하. 그래도 돼요. 한 달에 5천만 원씩 그 좋은 기업들 있잖아요. 네, 한 나눠서. 5개에서 6개를 나눠가지고 괜찮다. 매월 사는 거예요. 근데 꾸준히 어쨌든 올라가니까 올라갈 때 사도 상관없고 아하. 내려갈 때도 상관없어요. 오케이. 근데 결국에 이런 우상향 그림들이 계속 뭐, 나오니까 이렇게 되지만 전체는 우상향 내에서 네. 이제 가는 거죠. 근데 앞으로 정말 시장 전망이 우리 한국이란 나라 자체가 이런 사이클로 간다면 그치. 주식 투자 권유를 해드릴 수도 없어요. 저도 그쵸. 당연히 그거 하면 안 돼요. 금사해줘 그러려면 차라리. 근데 저는 우상향한다고 믿고 그 바탕에는 우리나라 한국의 그 4대 기업이 4대 그룹 그 밑에 있는 또 네이버 카카오도 잘하잖아요. 맞아요. 이런 기업들의 성장이 계속 보이는 것 같아요. 향후 10년간은. 얘네들, 그러니까 이 기업들이 하는 산업이 향후 10년간 잘하는 산업이고 또 공교롭게도 그 10년간 지금 좋아지는 산업에서 우리나라는 제조업 베이스잖아요. 그쵸, 그쵸. 너무나 잘하고 있어요. 맞아. 그러니까 이런 생태계가 조성되는 거 보면 네. 저는 한국 기업들의 그런 성장 산업을 믿고 한번 은퇴자금 이렇게 좀 적립식으로 투자하시면 저는 결국 반드시 좀 성공할 수 있다라고 좀 일단은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투자할 때 주린이들이 주식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마지막으로 이렇게 착 컴팩트하게 정리 좀 해주세요. 네, 그러니까 네. 저는 이제 제가 최근에 이제 그 고객분들한테도 해드린 거 그대로 얘기를 해드리면 네. 그 포트폴리오 짤 때 일단 저는 기본적으로 제 성향은 약간 네. 저는 좀 성장주를 좀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사실은. 아, 네. 그래서 7대 3 정도의 비율로 성장주를 좀 하시면 좋겠고 네. 3 정도를 한 가치주 정도 배당 많이 주는 그런 건데 네. 대표적으로 성장주는 여러분도 다들 아시는 겁니다. 너무 뻔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반도체 기업. 왜냐하면 우리 한국은 반도체가 망하는 순간 다 같이 망해요. 맞아요. 그래서 주식 투자하면 반도체는 반드시 한 종목이라도 아,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든 네. 한 종목을 하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지금 자동차 회사들이 지금 잘하잖아요. 현대차가 그렇죠. 예전엔 저도 별로 기대 안 했어요. 근데 요즘에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정의선 부회장 오면서 그런 전기차 자율주행차까지 거기다가 이제 신재생에너지 사업하고 있는 네. 요즘에 그런 회사들 중에
그 그룹의 지주사들이 그런 걸 많이 해요. 네, 뭐 SK 그룹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고 있으니까 신재생 에너지 쪽을 하고 있는 기업도. 그리고 어차피 이제 우리 고령화잖아요. 그렇죠. 고령화 시대에서는 바이오랑 안 갈 수가 없어요, 같이. 아, 맞아요. 그래서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라든가 뭐 요새 뭐 백신 회사, 뭐 녹십자라든가 이런 기업들이 앞으로도 계속 뭐 10년, 20년 이상 성장할 것 같아서 그런 기업 좋고.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이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게 하루 중에 뭐가 되겠습니까? 휴대폰이요. 휴대폰 중에 뭐죠? 네이버 카카오 사용하죠. 네이버 카카오. 네. 네. 이 기업들은 평생 가져가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뭐냐면, 저는 올해 좀 좋게 보는 게, 전 백화점 회사를 좀 좋게 봐요. 왜 백화점이라고 말씀드리면, 부의 효과 때문에 그래요. 그치. 뭐냐, 지금 자산 시장이 좋잖아요. 그치. 그럼 주식이든 부동산으로 부를 일구신 분들이 점점 더 많아질 거라고. 많아져서. 그럼 그분들은 백화점에 소비를 많이 해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코로나 피해주 중에서는 좀 백화점 회사.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화장품. 화장품. 화장품 왜 화장품이냐면, 지금 이제 앞에 계신 분들 다 마스크 하고 계시지만 여성분들이 화장 안 한단 말이에요 지금. 근데 이제 마스크를 조금이라도 벗기 시작하면 기초 화장만 하시던 분들이 색조 화장을 하기 시작해요. 그럼 화장품 사용량 어쨌든 증가하게 됩니다. 별걸 다 보고 계시네요. 근데 우리나라의 그 화장품 회사 중에 아모레퍼시픽이나 저는 LG생활건강의 미래를 여전히 좋게 보는 게, 중국 화장품 회사들도 경쟁이 너무 치열한데 후하고 설화수란 브랜드는 정말 밀리질 않아요. 엄청난 브랜드. 예, 엄청난. 아 이거 대박 꿀팁. 나 지금 다 적어놨어. 나 이거 네. 이거 할 거야. 당장 할 거야. 자, 오늘 그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여러분 그 주린이가 우리 지금 염승환 부장님, 그 저자님, 주린이가 가장 알고 싶은 최다 질문 탑 77개 네. 요거를 77 요 책을 여러분 꼭 한번 그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단지 그냥 아 그냥 한 시간 연부장님이 얘기해준 대로 그냥 나 당장 하면 되겠지 이렇게 하지 말고 옆에다 두고 끼고 보시면서, 내가 올해 한 해 1년 동안은 적어도 앞으로 10년은 내가 이 저성장 저금리 시대에 내가 금융 공부를 제대로 한번 해봐야 되겠어. 좀 반성도 하셨을 거예요. 예, 아마 오늘 말씀드리시면서 네. 역시 게으르면 안 돼. 이런 생각하셨던 분들은 이 책을 그냥 교과서처럼, 기초 교과서처럼 보시면서 살살 계좌도 여시고 투자도 해보고 하면서 내 돈에 대한 사랑 지수를 조금, 자기 돈에 대한 사랑 지수를 좀 여러분이 높여가는 기회가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부장님 대박. 아유, 감사합니다. 완전 감사합니다. 네. 어떠셨어요? 여러분들 다 너무 도움되셨습니까? 네. 네. 우리 직원분들도 너무 좋아합니다. 당장 계좌 있어요? 네. 효선 PD가 이렇게 눈을 반짝거리고 앉아서 네. 들은 게 처음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댓글 이벤트 가겠습니다. 이 책의 제목을 알아맞추는 댓글 이벤트를 우리가 할 거거든요. 네네. 네? 책 제목을 네. 그러면 첫 번째 제가 하겠습니다. 1. 이 책의 제목은 부린이가 가장 알고 싶은 최다 질문 탑 77가지. 2. 어린이가 가장 알고 싶은 최다 질문 탑 77. 3. 미경이가 가장 알고 싶은 최다 질문 탑 77. 4. 주린이가 가장 알고 싶은 최다 질문 탑 77. 5. 승환이가 가장 알고 싶은 최다 질문 탑 77. 네. 자, 이 다섯 가지 중에서 여러분 제목을 맞춰주십시오. 댓글로. 그러면 여러분 10분 선정해서 카카오 풀친에서 발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장님 고맙습니다. 네. 건강하시고 다음에 네. 또 해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그러면 이거는 어마어마한 건데, 왜냐하면 다른 그 어떤 것보다 파워풀하다고 생각하는 게 인스타그램이 여자들의 천국이에요. 지금의 인스타그램은 이제는 뭐 커머스 쪽으로 가지 않을까 싶어요.